어이하르게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드디어 기다리시던 유니버스 V4 패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V4 아담스 통합판 패치는 정말 대박 패치입니다. V3에 비해서 패치 방법은 일단 아주 쉽게 제작하였고요. 기존 V4 패치에 제가 클래식 레전드 팀들을 모조리 때려박았습니다. 어제 아담스 게임 정모 때 V4 패치 통합판을 제가 패치해드리고 같이 게임을 해드렸는데요. 클래식 팀만 하시면서 추억팔이에 엄청 만족하셨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은 유튜브 아담스 게임 커뮤니티란에서 제가 제작한 통합판 V4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기존 구독자분들은 제가 아담스 팬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다가 V3를 올려드렸으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자, 패치 시작 전에 꼭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치 중에 특정 팀은 온라인에선 적용이 안됩니다. 로컬 매치나 마스터리그 그리고 비커머 레전드 등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로컬 매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로컬 매치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반 팀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특정 팀이죠. 군대3가라든지 기타 뭐 클래식 팀이라든지 그런 팀 같은 경우는, 자, 들어가서 볼게요. 자, 군대3가 맨헨이 없네. 뭐지? 뭔가 이상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R3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라이브 업데이트 끄기가 있어요. 라이브 업데이트 끄기에서 군대3가 들어가면 이렇게 다 뜹니다. 그 외에 다른 팀들도. 자, 또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수정을 한 거고요. 자,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나와 있죠. 근데 자, 라이브 업데이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라이브 업데이트를 켜게 되면은 한국이 지금 전혀 엉뚱한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즐기시려면은 라이브 업데이트를 꼭 꺼주셔야 됩니다. R3 누르시고. 자, 먼저 패치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루리앱의 위닝11 공략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카페 위닝팩토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아담스 게임 유튜브 홈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다음에 커뮤니티 들어가시고 하셔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제가 만들어서 올린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운받은 파일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파일은 아담스 V1이라고 되어있고요. 얘를 압축을 풀겠습니다.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풀어야 됩니다. 압축을 풀게 되면은 WPES라고 뜹니다. WEPES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압축을 잘못 푸셔서 뭐 기존 폴더명을 만들었으면은 WEPS만 복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USB 드라이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엔 제가 PET32라고 말씀해드렸는데 EXFAT로 하셔도 됩니다. FAT32로 안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돼요. WEPS 폴더 그대로 복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더 위에 다른 폴더명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리틀스타라고 폴더가 있는데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른 파일이 있더라도 WEPS 폴더가 USB 최상단에만 들어가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되었으면은 USB를 빼서 플스에 꼽으시면 됩니다. 자, 패치 준비가 다 되셨으면요, 이제 설정에 들어가시고 먼저 최신 소속 데이터 적용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확인. 자, 에디트 데이터를 삭제했기 때문에 에디트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런 멘트가 뜹니다. 자, 덮었을까요? 예. 자, 라이브 업데이트가 끝나셨으면은 이렇게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편집에서 쭉 내려오셔서 가져오기 내보내기 그리고 대회 가져오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외장 SSD를 쓰기 때문에 훨씬 패치가 좀 더 빠른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네모를 누르셔서 전체 모든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 설정으로 진행 그리고 체크 없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팀 가족인데요. 팀 가족이 먼저 일반 팀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쭉 팀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먼저 일반 팀이 꽤 많기 때문에 네모 눌러셔가지고요 모든 팀 선택해주시고 쭉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페이크라고 보이실까요? 페이크 엔티 이거부터 다 체크를 꺼주시면 돼요. 빼먹지 마시고요. 와, 이번엔 클래식 팀이 꽤 많다 보니까 특정 팀도 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 까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거 실수하면은 좀 피곤하니까 또 하려면 귀찮잖아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드립니다. 페이크 엔티, 페이크 엔티 요거 이전 것만 다 체크하세요. 그 이후는 체크 다 끄시고요. 자, 그렇게 하셨으면은 세부 설정으로 진행. 아무것도 체크하지 마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와, 486개. 자, 한 방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일반 팀 가져오기는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팀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팀 가져오기 누르시고요. 자, 조금 전에 페이크 보셨죠? 자, 페이크입니다. 페이크부터 끝까지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체크가 끝났습니다. 자, 페이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자, 그리고 세부 설정으로 진행. 그리고 제일 상단에 선수 정보, 소속 정보를 적용 체크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특정 팀까지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끝났어요. 가져오기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분데스리가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출전 팀 편성 들어가셔서 출전 팀수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8명으로 바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L1 두 번 따닥 누르시면은 분데스리가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 팀 보이시죠? 요 팀 누르시고 R1 한번 누르셔서 레버쿠첸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여기 LUDO 요 팀 누르셔서 맨행 다시 돌아가시고 요 팀 누르시고 탈키 공사까지. 자, 요렇게 되면은 다 됐고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인기 있는 팀을 조금 옮겨 주셔야죠. 네, 요렇게 하면은 분데스리가 세팅은 끝났습니다. 자, 출전 팀 편성까지 분데스리가까지 다 끝났다면은 저장하기 누르셔서 꼭 데이터를 덮어 쓰셔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모든 패치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패치가 나오면은 빠르게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하신 분 없으시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죠. 안녕.